안녕하세요. 일기예보를 보니까는 올해 2023년도 첫 장마가 시작된다고 해요. 지금 남해와 제주도는 일요일 오후부터 그 외의 지역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길게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, 이제 첫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제일로 중요한 점은 이 고추 농약 살포를 꼭 뿌리셔야 합니다. 지금 보면은 이제 바이러스, 뭐 칼라병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문이병, 제일로 무서운 이제 탄저병, 그 외에 등등 그거와 더불어 이제 고추 병충해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, 이제 모종을 맨 처음에 심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제일로 첫 번째로 방지해 주는 게 이제 잎 뒷면에 뭐 진딧물이라든가 아니면 응애 얘네들이 방지를 해주셨잖아요. 근데 이 정도 나무가 크고 고추가 열리기 시작하면은 얘네들은 좀덜 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. 그렇고 보면은 이제 꽃이 열리기 시작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총체벌레. 바이러스 일으키는 이제 매개충이죠. 얘를 꼭 살포를 해주셔야 되고, 얘는 계속 해주셔야 돼요. 왜냐하면 얘네들이 자라면서 꽃이 계속 피기 때문에,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이제 총체벌레를 꼭 잡아주셔야 되고요. 그런 다음에 이제 꽃이 떨어지고 고추가 열리기 시작하면은 제일로 중요한 담벼나방, 얘를 항상 잡아주셔야 돼요. 이제 생기기 전에 꼭 방제를 하셔야 되고, 만약에 이제 고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얘를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마 기간이라 이제 길어서 이제 농약을 살포를 못 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담배나방과 아니면 바이러스 예방, 그리고 이 총체벌레, 요거를 꼭 살포를 하셔야 합니다. 장마가 온다고 또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. 이제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이제 빗물이 스며들어서 이 메말라 있던 땅이 촉촉하게 이제 젖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. 그거와 더불어 같이 해주면 좋은 점이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비료를 한 주먹씩 넣어주세요. 뭐 고형 비료라든가 여러 가지 비료를 넣어주시면 되고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복합 비료를 넣어줬어요. 넣어주고 나서 이왕이면은 이제 이 구멍을 좀 크게 뚫어서 빗물이 좀 많이 스며들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료를 이틀 전에 줬는데 비가 많이 안 와서 아직 녹지를 않았어요. 근데 이제 장마 기간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이제 이 비료의 성분과 이 빗물이 함께 섞여서 이제 스며들게 되면은 고추 성장에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 옥수수를 보면은 옥수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정이 잘 돼서 지금 옥수수 수염이 나오기 시작됐어요. 이제 옥수수가 열리기 시작하고 이제 옥수수 수염이 나기 시작하면은 이젠 추가적으로 비료를 한번더 주셔야 되거든요. 근데 장마 기간이라서 이제 비가 많이 내리니까는 한 번만 더 이렇게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빗물과 이 비료의 성분이 같이 녹아서 스며들 수 있고,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때한번 비료 살포를 했고요.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두 번째거든요.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비료를 한 번씩 더 줬습니다. 제 쇼츠 영상에 어떠한 분이 댓글을 남기셨어요. 지금 들깨 심어도 되나요? 이렇게 글을 남기셨는데, 지금 심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. 6월달 안에만 심어도 상관은 없으니까, 지금 곧 있으면 이제 장마가 시작되잖아요. 안 심은 분이 계시면은 이제 모종을 오늘 사다가 내일 아니면 월요일날 식재를 하면은 비가 와서 이제 100% 살수 있으니까는 들깨 모종을 사서 심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.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